풍소리가 좀 약한 거 보니까 오늘 식사를 좀 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부산을 위한 공연을 스타클럽의 우리 또 이진 회장님이 또 무대를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나누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시작! 아, 목소리 좋다. 다음 반대손 들고, 반대손 들고 옆에 분, 옆, 가음은 지르지 마세요. 예. 옆에 분 어깨를 한번 딱 치면서 우리 사랑해! 하고 인사합니다. 박수! 자, 한, 사랑해! 시작! 이야, 역시 잘 하시네요. 자, 우리 부산을 오고 가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우리 스타클럽의 2부 이제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1부 행사 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소풍 같은 인생을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하이! 잠깐만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갑자기 앉아있다가요. 네. 편안하게 즐겨주시고, 네,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격적인 우리 스타클럽의 우리 신춘 음악회 1부의 첫 번째 나오실 분은 우리 스타클럽을 위해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노래로 여러분들 먼저 만나게 될
GDS 대표님 우리 한명준 가수님의 첫 무대입니다. 첫 곡으로 부메랑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해주세요. 갑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한명준 우리 GDS 기획사의 대표님으로 이제 있고요. 오늘 우리 스타클럽의 첫 번째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요, 노래를 또 우리 가수 활동하시고 하시는 분들 예, 모시도록 하고요. 하, 따라하세요. 주시죠 2부 예 두 번째 곡 예 그 시간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좋은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오시니까요. 막 모든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춤을 추고 하니까 너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 잘했습니까?
예. 자, 이제 또 우리 식전 공연에 함께 했던 우리 여자분 두 분 가수님 노래하고 우리 또 다른 데 공연을 하러 가신다니까요.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입니다. 우리 문혜경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영상포 아가씨.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박수도 이렇게 열심히 잘 쳐주시고 특히 저기 빨간 모자 쓰신 분 좋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니야 빨간 모자. 여기도 잘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한주경 우리 가수님의 목포의 눈물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금가수로 함께 합니다. 사랑하던 내 맘을 담은 불타리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울산에서 멀리서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스타클럽에, 이렇게 활동도 해주시는 분인데, 본인 노래도 있고, 우리 또 같이 아시는 노래도 있는데, 첫 곡은 우리 물새야 왜 우는가 라는 노래를 준비한 김진영 가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가수님인데 제가 봤을 때 헤어스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를 관리를 한다는 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실례지만 제가 별명이 네. 아픔 핫톱이라 그래서
예. 좀 특이하게 보이지 않나 뭐 이렇게 넘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죠.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괜찮다 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는 별로 안 괜찮은데 아니 저도 괜찮은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 노래는 우리 김진영 가수의 본인의 노래인데 사랑하니까라는 네. 이 노래 언제 만드신 거죠? 저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예. 울산에서 활동하시다가 부산에 오시는 거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이 저기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 했는데 비도 안 오고 너무 좋습니다. 밤도 많이 오시고 네. 박수도 많이 고음도 들어오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 가수님이 왔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요. 노래 잘 불러주시고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가수님 사랑하니까 괜찮았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까지 최고 노래를 예, 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스타클럽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또 내지는 두 번씩 공사도 나가고 정기적인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아 딱 두 분 참 정겹네. 그래요. 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스타클럽 회원 중에 가장 봉사도 많이 하시고 공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옷쟁이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노래 들어주시고요. 큰 박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복선님의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어디서 내렸을까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 아태양 그 사람 너무 더 마음에 들어 부산까지 따라가고 말았네. 두 번째 곡은요 우리 채석강이라는 노래인데 옆에 계시는 우리 또 전국 노래자랑에
우리 송혜 선생님의 그 전에 팬클럽 응원단장이신 한동욱님께서 창조 댄스 공연을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고, 예, 이제는 제가 또 너무 뭐라니까 안 나오시는데 그냥 나와서 편안하게 해도 됩니다. 또 너무 난잡하면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곡입니다. 최석강 황복성님의 노래. 차분하게 노래 잘 불렀죠? 예, 박수도 이렇게 잘 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보기 좋습니다. 이제 백댄스가 뭔가 좀 이제 초반보다는 굉장히 안정된 느낌의 예, 분위기가 자,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1부의 스타클럽의 찐팬, 찐팬이 뭡니까? 엄청난 우리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 노래를 여러분께 함께 부르겠습니다. 첫 곡은요, 이해란 가수의 노래 100년의 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엄영희님 부탁합니다.
아직도 애청춘은 그대로인데 잘하신다, 그죠? 자, 두 번째 노래는 한마는 대동강으로 출발합니다. 가수님의 무대를 함께 할 텐데 이분도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비를 맞아요 라는 노래를 가지고 첫 곡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숙 가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이사들입니다. 수아
가수님의 노래 괜찮았죠? 자, 두 번째 노래는 못난 놈이라는 노래입니다. 못난 놈. 예쁘죠? 못난 놈 한번 가겠습니다.
보통이 넘네, 보통이 넘어. 와, 놀랬다, 놀랬다. 살다가네. 예. 자, 우리 이수 가수님, 노래 괜찮았습니까?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분이 못난 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못난 놈 소남 들어보세요, 못난 놈. 예, 좋아한답니다. 자, 제가 이제 1부를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1부에 노래를 한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2부에 이제 또 이미소 우리 MC님이 네, 계속 진행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즐겨주시고 우리 스타클럽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5월 달에는요 우리 저기 5월 7일에 사상 르네시대 공연장에서 몇 시 하죠? 우리가 1시부터 효 콘서트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또 오셔가지고 예, 만나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 노래 한 곡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이름은 김상일인데 우리 한상일이라는 노래 옛날에 계신 한상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노래 에모의 노래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 공무원 봉직 29년과 IT 기업 셀파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로와 CMS로 아주 편리한 과금 업무를 지원하오며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짝퉁 방지 기술로 기사의 브랜드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어로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가 필요하시면은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저랑 IT 기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시면 상생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